자, 이번에 할 게임은 헌드렛 소울이란 게임이고요. 아, 저렇게 저번 주에 생방송 때 이제 시청자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그 당시에 켰을 때는 게임이 서버 점검 중이어서 킬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마침 업데이트를 하고 있길래 켰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는 어떻게 추천을 받았냐면 액션 게임이라고 해요. 양산형이랑 다르게. 어, 여기 나오네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루스택 4를 쓰고 있고요. 계속해서 바꿨어요. 이럴 수가. 람파스가 벌써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니. 어, 더빙돼 있어. 마스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아이들을 구해야 해요. 그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분의 아이들만은 반드시 구해야 한다. 머리 묶을 거면 다 묶지 뭐 이렇게 애매하게 묶었냐. 키보드 설정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드래그해서 해야겠구나. 됐다. 이제 WASD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웹 플레이어는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자, 빨리 해보죠. 시그널 스킬? 가보죠. 대기 호환이 좋네요. 이걸로, 아, 구르는 거야? 아. 어, 근데 약간 버프 기는데? 원래 이제 이런 류 게임들이 애플레이어랑 호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제 블루스택 4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볼 레전즈를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레전즈를 했는데 정작 별모서에서는 삭제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가볼까요? 무기 기술, 무기 스킬. 아, 무기 스킬은 자동으로 타겟팅을 하네. 시그널로 추격이 가능하다. 오, 되게 화려하다. 전갈 나왔어. 무기 스킬 시그널이 여기 있어. 이거 등록 좀 해놔야겠다. 여기가 이제 시그널이 Q, 무기 스킬을 2에다 하죠. 그리고 이제 평타랑 슬라이딩을 아래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뭐야? 마스터, 전방에 사격 마무리입니다. 얘가? 지체할 시간 따위 없다. 켜라 이놈. 쳐. 이건 뭐야? 보조 스킬로 기절을 부여할 수가 있다. 아. 그랩 스킬로 연계를 하세요. 아, 더럽게 많네. F로 하죠 이거는. 기절 스킬은 C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헷갈려서 못하겠는데 이거. F로 하겠네. 아, 그랩 스킬 이렇게 들어서 때리는구나. 야, 뭘로 했죠 구르기? 잠깐만 R이구나. 아, 나 헷갈려 죽겠네 이거. R. 아, 구르기 쿨이 되게 짧네요. 이걸로 띄우고 Q 했고, 이거 뭐야? 기절한 다음에 그랩 스킬 쓰고, 아이고 그냥 마우스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헷갈려 죽겠다. 알로 피하고, 어, 회피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잠깐, 왜 이렇게 쳐맞아? 야, 반응 좀 늦은데? 제 이래봬도 다크소울 로데스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뭔가 무게감이 없다, 무기가. 성벽을 따라. 알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케일린 도와주지도 않네? 원래 스타트를 딱 끊으면 이렇게 된 캐릭터는 뭐 용 같은 거 잡는데 얘는 전갈이야. 영상 화질 좀 별로 안 좋다. 발더스 게이트 같은데? 어, 괜찮네, 괜찮네. 어, 왜 이렇게 버벅여? 야,
어깨는 보호하지 않네. 더욱더 저기다 각광류냐? 야, 버벅이는 것 봐. 너 호환 좀 안 되나 본데. 영상에서는 좀 젊은 것 같다. 초상은 좀 늙었던 것 같은데. 애를 하나 구해서 탈출하네요. 10년 후. 애가 주인공인가 봐. 10년 후잖아. 아니구나. 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캐릭터가 이제 성별만 있고 직업은 뭐 생긴 건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새하얗게 생겼냐? 기분 나쁘게. 머리가 다 왜 이러냐? 기본색으로 컬러 선택. 검은색으로 해야지. 아, 대머리는 컬러 선택을 해도 변하는 게 없네. 아, 다 왜 이렇게 생겼어? 대머리로 하자 그냥. 흑인 대머리 전사. 선택할 게 딱히 없네요. 이제 가죠. 카이를 에? 필터가 따로 있어 그러면 카이 말고도? 난 왜 카이밖에 안 보이지? 이름이 있구나. 이거는 헌드레스 소울이란 게임이고요. 모바일 게임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되게 흔한 이름인가 봐. 다 쓰고 있어. 자, 내가 이제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얘 이제 뭐 주인 같은 사람이겠죠. 그 얘 중요한 사람이겠죠 뭐. 이 사람이 유지가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유지겠죠? 최후의 성체 헤르세. 드디어 헤르세 성이 보이는군. 되게 특이하다. 오랜 훈련도 이것으로 마지막이구나. 그동안 정말 잘 따라와 주었다. 진짜 온라인 게임 하는 거 같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이게 핸드폰 돌아가? 너라면 절망에 빠진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세이비어야. 헷갈리지 않게 다시 지정을 하자. 너무 조용하고. 구르는 거를 F에 하고 기절하는 거를 R키. 공격 스킬 2. 그리고 콤보는 C랑 V에 넣고 X에다가 하나 넣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F 시연을 해볼까? F 2로. 2가 공격이구나. R이 발차기. 이거 바꾸자 두 개. 헷갈려 죽겠네. 자, 이렇게 해서 바꾸고 F
니가 발차기, 아리 공격. 뭐야? 감시탑의 병사인 것 같은데. 혈흔은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스승님 잡을 겁니다. 훈련의 성과가 나오는. 아, 왜 이렇게 못 움직이냐 얘. 아, 얘 움직임이 왜 이러냐? 아리 검기술. 어, 스승님이 데미지가 들어가네. 보통 이런 게임이 안 들어가는데. 좋은 몸놀림이구나, 세이. 하나, 긴장을 늦추지는 말거라. 카이는 누군데 얘는 또 세이비언이야? 보스 고블린. 어, 고블린이 이렇게 생겼군요. 갑자기 더빙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얘가 이제 10년 후 초상화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약간 그랬나봐. 원래 영상에서는 좀 검었었잖아요. 10년이 지나서 도입 부분은 따로 만들어주지. 데미지에 50 들어가네, 스승님. 난 180인데. 어, 뭐 어떻게 쓰는 거였지? 아, 기절 그냥 들어가는구나. 죽었어? 되게 열심히 싸운다. 원래 보통 구경하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싸우네, AI가. 딜로스가 없어. 그냥 계속 달려들어. 야, 원래 저런 애들은 좀 멋있게 생겼는데 저... 입이 왜 저러냐. 프레이터 아니야. 조심해라, 세이비어. 키메라는 쉽게 상대할 놈이 아니야. 키메라라는 게 흔한가 봐요. 보통 이제 약간 그 합성마수 그런 뜻 아닌가요? 합성하는 놈이 있나 주기적으로? 그 악마들이 이제 어, 야, 독도 있어. 과제 같은 거 내듯이 기간제로 계속 합성하나 보다. 이거 들어가냐? 사이즈가 너무 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 다 안 들어가죠. 스턴도 안 먹히고. 너무 아프다, 야. 이거 이게 아닌가 봐. 이기는 애가 아닌가 봐. 그쵸? 구간 스킬? 이거 등록할래. 구간 스킬은 Q에 넣겠습니다. 필살기인 것 같으니까. 아, 아, 목소리랑 안 어울려. 아, 내가 데미지가 18이 들어갔던 거구나. 180이 아니라 내가 보조보다 약한 거네. 부관, 부관님만 믿겠습니다. 부관님 무적이시군요. 아니네, 부관님 4 들어가네. 뭐야. 너무 안 죽어서 강제 죽였어. 어, 되게 잘 만들었다. 마스터, 세이비어, 모두 무사하신 건가요? 덕분에 무사하네, 케인. 자네가 아니었다면 자칫 위험할 뻔했어. 다행입니다. 더빙 나오니까 좋은데. 키메라가 어떻게 헤르세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 그렇군요. 마스터, 세이비어, 두 분 모두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괜한 걱정을 끼쳐. 자, 어서 헤르세 성으로 돌아가. 성녀님을 아련하도록 하자. 로딩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제가 키메라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키메라를 잡으러 가네요. 잡을 수 있는 거야? 인근에 모여든 마무리 위치를 감지해 주실 겁니다. 준비하도록 하세요. 다른 거 나왔네 이번에는. 약간 물컹물컹하게 생겼는데? 이빨 빼고. 전투 시작. 팀 전투력 저렇게 있네. 옛날에 그 C9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PC방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래픽카드 녹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 게임이랑 비슷하게 이제 던전 들어가면은 이제 동료도 있고 같이 이제 컨트롤하면 싸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당시 게임에서 이제 동료가 데미지가 안 들어갔죠. 여기선 들어가니까. 그 게임 아직 있나? 나 옛날에 재밌게 썼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 게임. 바로 써먹겠어. 시점이 변하는구나. 근데 뭐 한 거 맞냐? 뭐 아무 이 뭐한 짓이냐 이거?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 이게 되게 세 보인다 갑자기 스켈레톤 주제. 뭐 연결되는 게 없어. 시키를 쓸 날이 없잖아 지금. 아 얘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이동. 평타 엄청 세네. 이동을 하죠. 여기 이렇게 뜨는구나. 아 이게 보스 아니었어? 잡몹이었어? 빨리 묶어줘! 막기 전에 렉 걸려서 막고 있잖아 막. 다른 애들도 할 수 있냐? 아, 한 명밖에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뜨는 놈이 있고 안 뜨는 놈이 있네. 약간 확률인가봐. 도끼맨 경직 하나도 없어. 아 야 자 기사하네. 누가 이거 무한이야. 얘만 쓰면 되잖아. 야 야 이동 왜 그래. 천 데미지네. 빨리빨리 가죠. 맵 끝에서 끝을 돌아보고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보스네 보스. 에이션트 구울. 아 구울이구나. 헬라의 마물. 헬라의 마물이라고? 뭔 소리야. 그리스 신화라는 거야 그냥 헬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빨리 묶어주세요. 이것도 묶이나 보자. 개편하죠? 아 왜 장구 때려. 기절! 아 기절. 아이 C가 아니지. 맞다 이거 뭐였죠? 2 맞아 2였어 2. 아 이거 안 들어가네? 정체 커서 그런지 기절이. 묶어. 아 이거 여긴 들어가네? 재미 들어가는 거 좀 봐. 묶어주세요. 아 묶어주세요. 아유 너무하네 얘. 뭐야 잡았어? 그래 이렇게 편하게 해야지. 항상 이렇게 동료가 있나보다. 연계되는 거 보니까, 부관 스킬 있는 거 보니까 동료를 약간 이제 모아서 동료 쓰면서 내 캐릭터 키우는 약 그런 게임일 것 같은데. 2레벨 공력이랑 생명력이 늘었네요. 소울 수집했고요. 조금 더 해보죠. 마물들을 추적하여 소울의 행방을 알아보세요. 쉘드 다크소울이라고 들었는데 다크소울 아닌 것 같아. 구르기 있으면은 뭐 다크소울인가? 나도 추천받은 대로 다크소울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빨리 가서 잡으세요. 묶어놓으면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아 나만 보는 것 봐라. 묶어놔! 왜 개를 차냐? 코앞에 있는 애가 있는데. 이거 CC가 너무 심해서 그냥 다 잡을 것 같은데? 보스가 문제일 것 같아. 보스가 면역이 있고 그러니까 렉도 심하고. 렉이 심한 게 문제구만. 왜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래. 아 야 보통 잡기 들어가면은 무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다크소울도 뒤접할 때 무적인데 너무하네. 공격 모션 보고 타겟팅이 없으니까 터지니까 좀 헷갈린다.
아, 안쪽으로 굴러야겠다 이것도 그냥 다. 야, 그게 없어. 원래 이제 이런 식의 회피 게임은 적적으로 그러면 몸에 부딪혀서 안 굴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피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얘는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냥 통과돼. 여기 보시면 그렇죠. 통과되죠. 몸에 걸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구르면 돼. 이러면 그냥. 쟤는 왜 안 묻겠냐? 발차기 박어. 그렇지. 때리. 티티티. 부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나랑 같이 멈추냐? 어? 야, 이거 제법인데? 앞으로 구르고. 때리다가 잡을 수 있나? 어, 때리다 잡을 수 있네? 개좋네. 너 뭐야, 얘가 보스였어? 아니죠? 파괴석이죠. 애매한데 길바닥에서 나오는데 보스는 아니게 중간 보스겠지. 아, 아니군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 체력이 1%가 올라가는 거죠. 500이니까 나름 이제 컨트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적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장비 성장 아닌가. 성장이 있네. 하긴 성장은 다크소울도 있어. 구강은 어떻게 된거죠? 악성하면 새로운 스킬이 해방됩니다. 어, 티어가 상승했습니다. 그랩을 연속으로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랩 연속이면 잡기 연속이라는거죠? 왜 하필 그랩이라고 해놨을까? 전봉을 불러 맺힌다. 맺힌 적은 다운 상태가 된다. 원래 다운되지 않았었나? 바다로 못 일어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뭐. 어, 다음으로 갑시다. 조금 더 해보죠. 전투력 올라가는 폭이 예사롭지 않은데? 숨겨진 성스러운 공간, 소울의 제단. 가보자. 모든 마음으로 문지. 야, 이거 방어네? 아, 잠깐만. 부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부관. 부관, 왔어, 왔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묶어. 좀 때리다가, 기술 써서 때리자. 그리고 묶어서 하나 제압하고, 묶었을 때 빨리 그렇지. 아, 얘가 올라올 때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부관님이 지금 두 번 잡은 거 맞냐? 두 번 잡았겠지 나름? 야, 그냥 무시하고 때리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야, 왜 이렇게 덩치 크냐 얘네. 야, 나도 무시하고 때려야겠다. 묶어봐. 어, 체력 엄청 많이 나는데 재단? 아, 이렇게 잡는다고? 아, 한 놈을 두 번 잡는 게 아니라 따로 잡는다고? 어우, 정신없어. 한 놈도 두 번 잡네. 오, 괜찮네. 엄청 좋네. 데미지. 데미지 자체가 센데, 잡기가. 무조건 때리자. 오케이. 뭐야? 아, 잡으면 끝이야, 이거? 너무 잡기가 좋다. 근데 신념을 가진 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패링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버리니까. 구간 스킬 쓰다가 쓰고 잡기 두 번만 걸어도 데미지가 엄청 세니까. 엄청 셀 것 같은데 그냥? 동공만 치면 돼. 구르기도 있고. 야, 같이 달려오는 건 그냥 안쪽으로 구르면 되니까. 계약의 성수. 이제 동료가 생기나 보다. 내 주인공은 저 녀석으로 고정이고 동료가 이제 가챠 같은 걸로 얻겠죠. 아, 얘를 준다네. 이름이 뭐였나요? 아, 여기 써있네. 나즈리엘. 공수다, 공수. 활자비가 홀딩을 잘 할까?
계약의 성소. 뭐 죄다 성소에 박아놨나 봐. 뭐 어디서 나오는데? 시간 내 계약을 맺으라고. 이거 화면 전환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해. 미숙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도록 하죠. 아, 이거 적이야? 당신이 어떻게 레이무송 케일린이군요. 꺼내주시겠습니다. 힘을 테스트하겠다. 묶어봐. 테스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묶이면 쳐맞는 거지 뭐. 3타까지만 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어, 두 번 연속 안 됐네. 아, 때려서 그런가? 그냥 바로바로 해야 되나? 시간 제한 좀 있나? 야, 왜 자꾸 이동하는 게 먹히냐, 씹히냐? 또 애플레이어로 하기 좀 그렇다. 아니, 묶으세요. 그만 누워 계시고 묶으세요. 야, 이동 안 돼, 갑자기. 한번 이번 두 연속 되나 한번 해보죠. 아야, 뭐야 이거. 기절. 아, 뭐야, 발차기. 지금 씹히냐? 아, 너무하네. 빨리 부관님. 부관님만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400밖에 안 들어가. 기절. 어, 두 번 됐다. 내가 기절시키니까 두 번 되네. 아, 그리고 저 다운이라는 게 기절이 기본으로 붙어있는 거구나. 왜 언제 또 쳐놓았어? 아, 그렇지. 북한 묶어주고요. 이건 난 그냥 얘, 이건 한 번밖에 안 되나봐. 이거는 어딨어? 발차기 적당한 타이밍 걸어서 기절시키고. 발차기가 이제 사실상 데미지가 들어가도 상대 경직도 안 들어가고, 내가 기절을 주는 시간도 없고 슈퍼모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써놔야겠네. 일어날 때 연속으로 잡혀 들어가네. 그러면 갑자기 그래픽 왜 이러죠? 언어 능력을 상실했나요? 흐름거리고 뭐 말을 안 하냐? 흑인 하려 그랬는데 뭔가 인도인처럼 됐어. 아, 이게 메인 화면이군요. 여태까지 튜토리얼이었고. 한번 써볼까? 독선의 나즈리엘. 이름 좀 편하게 한두 글자로 하지. 네 글자나 해놨어. 첫 화에 나오는데. 얘도 테일로 하면 얼마나 편해. 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짧은 이름일수록 강해 보이는. 이름이 쓸데없이 기니까 약해 보이잖아. 길어서 강한 이름은 막시무스 뿐이야. 여태까지 그럼 장비도 안 입고 한 거였어? 전조 발생. 어, 되게 많네요. 이벤트 이렇게 써 있고요. 상점도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오늘은 어떤 물건을 찾으시나요? 용맹 상점은 뭐야? 뭔지 봐도 모르겠다 나는. 아, 나 돈이 뭐 25,000원 있네. 일반 상점으로 가면 강아지로 쓰이는 행운석. 이건 뭔데? 노바스톤을 뽑을 수가 있다. 노바스톤이 뭐야? 기사단 가입해야만 기사단 상점 쓸 수 있어? 웃기네 이거. 축복은 뭐야? 돈 받고 축복해주는 거야? 유료화였구나. 교회 밥 같은 거네.
할아버지가 나왔어. 무슨 동물이죠? 뭐 사냥 같은 건가요? 전투력이 이제 좀 타이트하게 됐네요. 가보죠. 활쟁이 한번 써봐야죠. 얼어붙은 설원. 별반 다를 게 없네. 데미지 좀 보자. 얘는 아이템 같은 거 바꿔주는 게 없나봐. 아... 자동전투도 있어? 한번 써보자. 왜 안 맞냐 얘? 때리기만 하는데? 회피 아예 안 하나봐. 안 하는 거 같죠 그냥? 난 부관이 써보죠. 난 부관이 해주는 거 볼 거야. 그걸 써봐. 아, 비해서 수준. 저렇게 묶어놓는 거야? 웃기네요, 두 개. 뜨는 거 참. 어딨어, 어딨어. 잡았어? 이쪽이래. 나왔다 나왔다 할아버지.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렇지. 한번 더. 뭐야 원콤이잖아 거의. 부관님, 부관님 벌써 쿨타임 45% 75% 찼어. 부관님 눈길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못 움직이나 봐 얘가. 아 저렇게 기절 스태치 여기 있구나. 이거 봐. 아 너무 너무 좀 거지게 한데. 이거 쿨타임 약간 줄이는 그런 계열 있으면은 완전 무한으로 잡기 쓰겠는데? 나중 가면 이제 기절 안 통하는 애들이 나오겠지. 사슴벌레 부도. 아 이렇게 두 개로 가고 이렇게 보스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봐요. 토벌도 있고요. 당장 컨텐츠라 보이 그렇고 너무 많이 하면은 약간 좀 거지게 하니까. 다음 내용은 우리 바로바로 안 풀려. 바로바로 뭐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업글 같은 거 한번 볼까? 저게 이제 900개가 있어야 되나 보다. 뭐가 900개나 들어가냐? 도감도 있습니다. 남자 캐릭터 만들기 싫었나 봐. 남캐가 승님밖에 없어. 마스터밖에 없잖아. 보상 받기. 이게 뭐야 근데? 뭐 안 써있어 그냥 사용처가. 주무기 체어방위 같은 것도 있어. 오, 훈장 임무. 훈장 효과를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훈장 점수가 높으면 효과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애플레이어로 돌리고 있어서 약간 호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바일로 돌리면 더 이제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제 애플레이어랑 약간 안 맞나 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 돌아가긴 돌아가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애플레이어로 하니까 이동이 약간 씹혀. 불편해요. 열쇠 주네요. 뭐 전 여기까지만 하고 뒷내용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죠. 아, 돈으로 하는 거구나. 돈으로 하는 건데 아 이게 강화 재료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모으는 거네. 이전에 던전 이동 게임인데 컨트롤이 들어가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튕겼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이런 게임도 있으니까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